Hi, kids. Hi, kids. 안녕. 반갑습니다. 네, 할머니. 네. 오늘 이 앞에 뭐 이상한 것들이 있네. 가자가 있네. 맛있어 보이죠? 맛있게 보이는데. 따먹고 싶은데. 할머니 벌써 침 흘리고 계신데 이게 뭔지 보려면 이걸 봐. 편지 한 통이 저희한테 왔어요. 이렇게 너무 예쁘죠? 이게 어디서 왔느냐? 영국에서 왔습니다. 영국에서? 할머니가 한번 읽어주실래요? 에마다 에마. Dear Zoe and Grandma K, thank you for all the wonderful videos you produce and for being such inspirational people. Your videos, especially your snack trying videos, put a huge smile on my face. 그래서 자기도 우리한테 뭐 보내줘서 먹게 하고 싶었대요. 에마 고마워. 에마 고마워. 이게 뭐냐면 영국에서 먹는 간식들이에요. 첫 번째 트위글렛스라는 걸 보내줬어요. 트위글렛스가 뭐냐? 트위글렛스 이거다. 저는 이거 완전 처음 봐요. These are wheat snacks covered in marmite. 아, marmite. 약간 걱정되는데. Marmite is a divisive flavor. Yes, it is. But very British. 마마이트라는 게 있는데 약간 곡물 효소? 이렇게 찌꺼기? 뭐 이런 걸로 만든 건데 향이 좀 독특해서 되게 호불호가 갈려요. 나는 처음 본 거지 뭐. 그죠, 저도. 오, 냄새는 괜찮은데? 구수한 냄새가 나는데? 그치. 색깔이 특이하다. 약간 탄 느낌이 들면서 바깥에 뭔가 브라운 뭔가가 묻어있어. 짠 하고 먹을까요, 우리? 반. 아, 너무 급하신 거 아니에요? 할머니 같이 좀 먹어요. 짠! 맛있는데? 맛있는데? 응. 근데 되게 특이하다. 탄 맛이 나죠? 탄 맛이 좀 나. 응. 약간 누룽지 느낌도 나고. 하나 더 주실래? 네. 심심할 때 먹으면 괜찮겠는데? 너무 짜거나 달지 않고 다음 거 한번 먹어볼까요? Cadbury's Dairy Milk Chocolate. 이 초콜릿을 먹어보라고 해요. I think this is the most popular chocolate in the UK. 영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초콜릿이래요. 근데 문제가 뭐냐? 제가 이 택배를 거의 한 달 전에 받았어요. 근데 내가 이 상자를 바닥에다 둔 거야. 보일러를 틀면 바닥이 따뜻해지잖아. 다 녹아버린 거예요. 그렇지. 제가 새로 샀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보내준 거랑 약간 달라요. 미안해. 이것도 미국에서 가져온 거. 영국. 영국 거예요? 영국. 다 다시. 영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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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시죠? 뿅. 할머니, 짠 하고 먹을까? 짠 합시다. 짠! 맛있는데? 무조건이지. 기존의 초콜릿보다 뭔가 초코 부분이 되게 크리미해요. 그게 뭐야? 크림 먹는 것 맛도 나고 그래. 고소하고 맛있어. 오리지널은 어땠는지 궁금한데 제가 냉동실에 얼렸으니까 다 내먹어. 집에서 한번 먹어볼게요. 그래. 그 다음에 먹어볼게. 소린! 소린! 요것도 저는 처음 봐요. 특이하네. A malt flavored cake. Bread snack that's packed with raisins and very chewy. 그것도 맛있게 생겼는데? 뭐 운동하고 나서 먹거나 이렇게 티, 차랑 마시기 좋대. 되게 빵같이 생겼어요. 뭔가 예상과 다르게. 되게 찐득해 느낌이. 되게 건포도 향이 세게 나는데 쫀득쫀득하면서 맛있네. 이것도 뭔가 한국 맛 나지 않아요? 그래. 그치? 그러면 약간 백설기. 내가 당근에 떡소리 하려고 했는데 좀 더 드릴까? 기다렸다는 뜻이 그죠? 되게 할머니가 좋아할 것 같은 맛이야. 전통적인 뭔가 맛이 있어. 몬스터 먼치. 요게 워커스라는 회사에서 나온대요. 이것도 영국의 스낵이고 아이들한테 엄청 인기가 있대. 그렇게 생겼지? 귀여워. 서화가 색깔, 좋을 색깔도 것 같아. 예쁘대. 그래서 절인 양파 맛이 난대요. 고고 냄새 엄청 쎄. 그치? 완전 절인 그
애기들이 좋아할 만하다. 모양이 너무 예쁘잖아. 그러지. 짠. 첫 맛은 신데 뒷맛이 엄청 고소하다. 그렇게 신맛은 아닌 것 같은데. 양파 특유의 그 향? 아, 더 드실래? 한국 과자는 먹으면 엄청 달아. 근데 이 과자들은 그렇게 달지가 않죠. 그다음 prawn cocktail flavored crisps. A classic British crisp flavor, very popular, but I think also unique to Britain. prawn cocktail이라고 새우 칵테일. 우리나라에는 새우 칵테일 맛 감자칩은 없는 것 같아. 그렇지. 잘 찌는다나. 그죠. 쟤는 이렇게 생겼는데 평범한 감자칩인데 색깔이 약간 오렌지 색깔이에요. 결치면은 짭짤한 것 같던데 아닌데 이건 고소한. 약간 단맛도 나고. 나고 고소한. 새콤. 계속 먹고 싶죠. 그렇게 막 낯선 맛은 아니고 그렇지만 한국에 없는 맛이긴 해요. Pork scratchings. 오, 돼지 껍데기 같은데? Mr. Porky. 이거 pork scratchings라고 하나 봐요. 어, 우와. 뭐야? 두꺼워. 와, 생각도 못했어. 진짜 돼지 껍데기야. 상상치 못한 몰골이에요. 그 미국 과자는 엄청 얇게 바싹 튀겨서 돼지 껍데기 같지가 않았는데 이거는 모양이 누가 봐도 돼지 껍데기. 껍데기다 진짜. 짠. 짠. 이건 딱 먹으면 돼지 껍데기야. 이건 별로인 것 같아. 그래? 사실 저도요. 제가 돼지 껍데기를 개인적으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그런 것 같아. 짠 것 같으면서도 씹으니까 딱딱하고 아삭아삭 소리가 나고 배고플 때는 맛있을 것 같아. 맞아. Cadbury's cream egg. 이거 달걀 모양. 달걀 같은데. 안에 약간 크림 같은 게 들어있는 거래. So very gooey on the inside. 이 경고를 해줘서 Please do not try to cut in half. 예뻐. 너무 예뻐. 일단 여기도 모양이 또. 우와, 안에 봐봐. 이렇게 크림, 하얀 크림 같은 게 들어있어요. 맛있다. 맛있어요? 크림 맛이 강해. 그리고 아까 그 초콜릿보다 달죠? 달. 그래도 맛있는데? 이거 잘해, 그냥.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그 맛이 들어가 있어. 안에까지 되게 단 크림으로 가득 차 있어서 딱 둘이서 하나 나눠 먹기 좋은 것 같아. Rhubarb plus custard sweets, traditional hard candy from Britain. 이것도 저 한 번도 안 먹어봤어요. 안에가 뭐 핑크색이네. 이렇게 생겼어. 밖에 뭔가 슈가 파우더 같은 게 묻어 있는 것 같아요. 색깔도 있지. 아직 별 맛이 안 나죠? 이걸 무슨 맛이라고 해야 되지? 되게 연한 맛이에요. 은은한 맛. 그렇게 달지도 않고. 괜찮은 것 같아, 이거 맛은? 달지 않아서 좋죠. 괜찮아, 안 달아서 좋아. 천천히 그냥 녹여 먹기 좋은 사탕인 것 같아. 제미 더저스라는 건데 이거 한번 먹어볼게요. 안에 라즈베리가 들어있어요. 맛있게 생겼는데? 하트가 이렇게 그래, 너무 예뻐. 아이고 세상에. 이거 안에 약간 새콤한 것 같기도 하고 맛은 있어. 바깥에 쿠키가 생각보다 안 달아요. 하얀 부분은. 처음 먹어보는 맛이에요. 난 처음 먹어보는 맛인데. 근데 그 양곡식 차랑 진짜 잘 어울릴 것 같다. 그럼 이제까지 먹은 것 중에 뭐가 제일 맛있는 것 같아? 아까 그 계란가시 생긴 거 왜 또 해? 똑같이 생긴 게 있었잖아요. 아, 똑같이 생긴 거? 너무 많이 고르시는 거 아니에요? 뭐가 맛있어? 이거요. 그래서 이것도 괜찮은 것 같은데 나는 이거하고 그거하고 아까 먹은 다 먹었고 하고는 가만히 앉아가지고 영국 과자를 먹었으니 나는 행운이야. 앉아. 조금만 행복합니다.
정말 행복합니다. 고마워요. 에마, 에마 씨 고마워요. 에마 씨 고마워요. 고마워요. Bye kids. Bye kids.